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이입니다. 오늘은요. 노노노. 이따. 너야 이따가. 응? 이따가 만져줄게. 매콤 로제 납작면을 먹어볼 겁니다. 와. GS25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매콤 로제 납작면을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면볶이는 아니다. 매콤 로제 납작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 그럼 그걸 찾아보자 하고, GS25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이게 없고, 그 심플리쿡 미미네, 요게 이제 같이 합작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매콤 로제 납작면볶인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있는데 얘는 없어서, 진짜 GS25 있을 때마다, 보이는 데마다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얘를 발견을 했는데, 이름이 너무 똑같아요.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검색해본 거랑 다르니까, 얘가 아닌가 했는데, 사용한 사진이 너무 똑같은 걸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분식 요리집 미미네요. 여기 적혀 있는 거죠? 미미네? 그럼 그 심플리쿡 미미네. 그 면볶 그건가? 했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 각각 재료들 있는 거 요거 회사들이랑 다 봤거든요. 다 제조원이 다 같은 거예요. 재료가 다 같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같은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얘로 가져왔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가격은 두개 구매해서 7,400원, 그러니까 각각 개당 3,700원씩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뭔가 구하는데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서 더더욱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얼른 조리하고 와서 먹으면서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 조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엄청 마음에 듭니다. 그치? 너도 마음에 들지? 입맛 다지고 가는 거 봐요. 그냥 색깔은 그냥 딱 로제 색깔이에요. 로제 색깔. 근데 약간 좀 붉은 듯한? 약간 선명한 주황빛깔이 든 그런 느낌의 그 로제 색깔이고요. 그리고 뭐 파슬리 가루 같은 느낌이 살짝 보이고요. 소시지가 아주 또 큼지막하게 보이는 이 비주얼이 너무 좋고, 약간 납작당면 시리즈보다 사실 조금 더 두툼한 것 같고, 좀더 탱글해 보이고, 옆으로도 약간 더 넓은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약간 좀 접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그런가? 아니, 얘가 좀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데, 냄새! 오, 완전! 맛있는 냄새 납니다. 아, 그리고 매콤하다. 매콤해요. 여깃쫄깃한 느낌 좋습니다. 근데, 이 로제 소스가 되게 크리미한 느낌도 있고, 크림크림한 느낌 있고, 매콤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약간 좀 달콤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 입에는 조금 단맛이 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쫄깃탱글한 느낌 좋습니다. 되게 맛있는 로제의 느낌인데, 거기서 조금 더 단맛이 좀 있어요. 그리고 되게 꾸덕꾸덕합니다. 이 소스가 여기에 이렇게 찰싹 잘 붙어 있어요. 진짜 칼칼한 매운맛이 있어요. 이걸 신라면보다 매운맛이에요. 이렇게 칵칵 걸리는 그 느낌의 매운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한테는 되게 매콤한데?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소시지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와, 이 소시지 진짜 맛있어요. 안에 육즙이 팡팡. 그리고 겉에 뽀득한 느낌이 너무 좋았고, 와, 소시지 퀄리티 괜찮은데요? 와, 소시지 맛있다. 와, 소시지 진짜 짱 맛있어요. 소시지 한 3개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면이랑 같이. 맛있다. 소시지에서 육즙이 팡팡, 막 되게 막 맛있는 소시지인데 거기에 소스가 약간 매콤하니까 이게 같이 어우러질 때 되게 맛있어요. 소시지 대박이다. 일단 다 먹어버리기 전에 구성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얘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감자 납작면이 들어있고, 소세지가 들어있고, 로제 소스, 그리고 치즈, 이렇게 4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용기에 소세지 너무 귀엽거든요. 포장지가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이거 한성기업에서 만든 거고 국산 돼지고기가 91.88%라고 되어 있는 소세지랑 로제 소스를 같이 먼저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로제 소스는 가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루로 되어 있는 거 깔끔하게 톡톡 털어가지고 부어서 해결이 가능한데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소스가. 그래서 소스 양 되게 많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표시성까지 물을 담아주시면 되고요, 뜨거운 물을. 그리고 후후후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감자 납작면을 이제 뜯어서 하나하나 가닥가닥 풀어가지고 넣어주시는 건데 위에 봉투를 뜯고 거기서 이렇게 주물주물 만지면은 이제 면이 하나하나씩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면을 풀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로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감자 전분이 65% 그리고 정제수가 35% 해서 감자 전분이랑 물만 섞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감자 전분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감자 납작면. 그래서 이제 면까지 다 풀어 넣은 상태에서 거기에 위에 뚜껑만 살짝 얹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가족용은 3분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띵띵띵 3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화이트 체다 슬라이스 치즈가 있어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위에 살포시 얹어가지고 30초만 있다가 사르르 녹으면은 섞어가지고 드셔주시면 되는, 완성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기존에 먹었던 납작 당면 시리즈보다 약간 두툼한 느낌이 있어서 씹는 두툼한 느낌은 좋습니다. 훨씬 두툼하거든요, 그거 면보다. 여기는 약간 두툼한데 말랑말랑 탱글탱글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납작 당면은 되게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약간 쫄깃한 느낌은 사실 그쪽이 좀더 있었고 여기는 약간 뭔가 탱글한데 말랑말랑 잘 씹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부드럽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식감 차이가 살짝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 먹었을 때는 많이 달다고 생각했는데 먹을수록 더 매력이 있네요. 아, 그리고 매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진짜 느끼하지도 않고 새콤달콤 매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먹을수록 더 맛있어요. 와, 소스만 추가적으로 찍어 먹으니까 아, 혀끝이 진짜 매워요. 와, 맵다. 맛있습니다. 아, 아무튼 소스는 되게 맛있습니다. 되게 맛있는데 살짝 달달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달달한 느낌이 좀 더해진 로제 떡볶이 소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하실 듯합니다. 꾸덕꾸덕한 느낌도 되게 좋고요. 가볍지 않고 되게 진한데 매콤한 맛이 또 아주 적당하지 않고 되게 또확 이렇게 매력 있는 그런 매콤한 맛이라 가지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로제 소스가 생각날 때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 납작면 약간 이렇게 탱글 쫄깃 이런 느낌보다는 다른 느낌의 탱글 쫄깃이기는 했어요. 근데 식감이 절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세하게 비교를 하다 보니 그 불닭 납작 당면 시리즈보다는 약간 좀더 말랑 쫄깃? 더 부드럽게 말랑 쫄깃?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런 미세한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배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얘는 양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소세지가 일단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추가로 구입을 할수 있게 된다면 하나 정도는 더 추가를 해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었답니다. 다시 사 먹을 의향은 있습니다. 왜냐면 소세지가 너무 괜찮았거든요. 뭔가 이 로제 소스가 땡기는 날도 있을 것 같고 그 불닭의 느낌이 또 땡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식감도 약간 이게 땡기는 날이 있고 저게 땡기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내가 이런 넓적당면이 먹고 싶을 때 소세지랑 같이 먹고 싶을 때 따로 사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요건 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주정 처리한 냄새가 나진 않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닭 납작당면은 약간 그 주정 처리한 냄새가 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 나그 주정 처리한 냄새가 싫어하시는 분들은 감자 납작면 드셔보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납작해졌다. 납작면. 얼른 먹어, 먹어. 오, 소세지. 오, 냄새 있고. 냄새는 그냥 뭐랄까, 로제라고 해야 되나? 특별한 건 없지만 맛있을 것 같은 느낌. 면 굵기도 나쁘지 않네. 오, 진짜 맛있어. 깜짝 놀랐어. 단건 맞는데, 매콤한 게 아주 많이 매콤해서 괜찮아. 배달 떡볶이 시켜 먹는 그런 맛 아니야? 맞아. 쌈마이 느낌은 아니야. 그 불닭도 먹어봤잖아. 불닭하고 비교했을 땐 어때? 이것도 맛있는데. 와, 이거 완전 술안주네. 이거 면이랑 그냥 먹기에는 살짝 짠 감이 있어. 김밥 같은 거나 하나나 아니면은 그냥 밥 해서 조금 먹어야지 나는 덜짤것 같아. 소세지는 진짜 짱이다.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거 맞아, 진짜로? 가격이 얼마지, 이게? 3,700원. 가격도 괜찮네. 소세지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소스도 호불호 없어. 근데 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단 거에 그냥 거부감이 많이 없는 사람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냥 먹었을 때는 10점 만점에 7점,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는 8점을 주겠습니다. 또사 먹을 의향은 있습니다. 요.